절대로 그 한일 그 협약에서 불법성인 그 불법성이라는 게 식민지배도 불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강제 징용하고 착취하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몇안 돼요. 다 돌아가셨어요. 위안부 문제, 즉 일본 성노예 문제 이런 거 지금 살아계신 분몇분안 되는데 아직 일본은 버틸 거예요. 다 돌아가실 때까지 버틸 겁니다. 그런 마음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일본이 왜 저러나. 그게 일본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국 청구권이 인정되면요. 북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북한은 아직 수교를 안 했습니다. 북한 수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또 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안 그래도 지금 살벌한 욕 계속 날리는 나라잖아요. 일본이 안 그래도 지금 경제 동력도 딸리고 떨어지고 지금 일본이 힘든데 일본 우익들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강자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한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 거좀 밟아줘야 되고 이런 명분 쓸데없는 명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번 이런 게 생기면 북한이 불법 행위라고 인정해라 안 그러면 수교 못 한다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충분히 북한은 지금 그럴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까지 대비해 두고 지금 수를 둬야 됩니다, 일본은. 북한 아직 수교를 안 했어요. 수교할 때 엄청난 그러면 또 배상 불법 행위라고 인정해 하고 배상까지 해라. 보상이 아니라 배상 확실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엄청난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반대로 카드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북한과 협조해서 북한하고 공조해서 북한이 수교할 때 확실하게 불법성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한테 불법성 인정만 해라. 그동안 너희가 우리한테 돈준 돈, 보상으로 준 돈, 배상액으로 퉁치자라고까지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불법성 인정만 해라. 이게 사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죄를 안한 거예요. 사죄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가 우리한테 준 돈도 꽤 되니까 그거 배상액으로 퉁쳐주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협조해가지고 개인들한테 그 배상 받을 수 있게 너네랑 우리랑 좀 나눠서 내더라도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퉁쳐주겠다고까지 외교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사죄를 받아낸다는 게 이걸 그래야 한일 관계는 이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미래가 열려요. 그동안 서운한 거 있어도요. 실제로 식민지 했던 나라가 그렇게까지 배상 안 해요. 실제로 국제적으로 일본한테 너무 양심적 배상을 바라는 것도 일본은 소시오 국가라는 걸 이해하시면 소시오패스 국가라는 걸 이해하시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것도 아니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저는 둘이 상생의 미래가 열리길 바라는 겁니다. 소시오랑 무슨 상생의 미래요? 아니, 그래야 이게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거지. 소시오패스 다 죽여버리고 다 망했으면 하면 인류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보살 입장에서는 다 소시오패스죠. 서로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어울려 살아보려고 하는 게 보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서는 함께 살기를 공생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다만 이런 상태로는 우리 오래 못 간다 이거. 이런 상태로는 같이 못 간다. 아니 틈만 나면 담을 넘으려는 이웃과 어떻게 같이 살아요? 확실히 해야지. 이번 경우에 불매운동 확실히 해서 무작정 불매운동이 아니라 일본이 사죄할 때까지. 사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불법성 인정입니다.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하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배상액 한번 퉁쳐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북한과 수교할 때도 연관돼 있는 문제니까 일본한테 현명하게 처신하라. 이렇게 외교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이 불매운동 해줘야 협상 카드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부가 꼭이 부분을 일본한테 확인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그래서 홍익당이라도 이런 주장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 외에는요, 일본이 불법성 인정하기 전에 한국인들은 끝없이 사죄 못 받았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또 특히나 도덕성을 나는 안 하지만 남한테 엄청나게 요구하는 한민족이 일본한테 끝없이 사죄하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두 나라는 미래가 뻔합니다.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죄만 하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것도 제 현실적인 바람입니다. 그 이상한 정치 논리로 보니까 그러지 지금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의 문제로 보면 아주 선명한 이야기예요. 제 강의 중에 소시오패스 대처나 제압하는 그 강의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